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2022년도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지요.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전하면서 또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도전하죠. 이 바울의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해보면 뭐 기쁠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뭐 사역도 제한받고 있었고 또 실제로 잠깐 풀려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투옥이 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상황으로만 보면 아주 안 좋은 뭐 기뻐할 만한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기쁨은 하늘에서 주어진 기쁨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기쁨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으로는 막을 수 없고 또 세상의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재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평강 또 뭐 기쁨 그리고 뭐 삶의 충만함, 만족함, 감사함 뭐 이런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충만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 26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 리스트라 그랬죠. 내가 왜 기쁜지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7절부터는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고려하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나 책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길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이 평강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은 짧게는 2장 18절까지 그리고 길게는 4장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의 메인 바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은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책무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어떤 의무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너희에게도 그대로 누려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전해주고 있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뭐 길게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쁨의 비결 이 비결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 바울의 비결들이 그대로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폴리튜에스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뜻이 뭐냐면 시민답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번역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돼 있지만 원뜻의 뉘앙스는 너희가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늘 시민이면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하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시민이면 하늘에 속한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죠. 뭐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지만 뭐 국민 시민 같은 뜻으로 볼 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비자를 받지 않아도 이 땅에 항상 살 수 있고요. 또 위험한 일이 있으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을 통해서 뭐 질병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권리와 혜택들이죠. 그런데 이런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희는 신분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신분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과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뭐 시민답게 산다, 국민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 국가가 정한 법질서를 잘 지킨다는 뜻이고 또 2차적으로는 꼭 법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같이 동의하고 있는 사회적 동의 또는 사회적 합의가 있죠. 이것을 보통 이제 문화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질서, 합의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차할 때는 뭐 다른 차를 막고 섰으면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놓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놓고도 전화번호 안 쓰고 다니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합의한 질서지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의 제재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뭐 아니면 그러니까 특별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밤이 늦었으면 쿵쿵거리지 않는다든지 뭐 그래야 층간소음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꼭 법질서는 아니더라도 사회가 합의한 질서고 사회가 합의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국민답게 사는 거죠. 자,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합의와 질서들을 다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삶이 평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차를 주차해놓고 연락처를 안 써놓고 한 3시간 갔다 와 보십시오. 차가 찌그러져 있든지 아니면 다행히 뭐 차는 무사할지 몰라도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 받게 되고 계속 이웃들과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데 뭐 밤에 한 12시가 넘어서 쿵쿵거리고 뛰어다녀 보십시오. 그럼 당장 밑에서 올라와서 막 쌍욕하고 이럴 텐데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뭐 더 나아가서 법질서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보장된 혜택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어기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지 못하면 누리는 것이 제한되고 빼앗겨버리게 되죠. 하늘 시민으로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고 천국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신령한 복들을 준비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사랑과 만족이라고 얘기하고 감사와 그 안에는 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복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해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는 권리와 혜택을 제한받게 되듯이 하늘 시민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분상은 아무리 100% 하늘 시민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에 속한 시민들을 위한 좋은 복들을 준비하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그 시민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제한받게 되고 또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늘 시민답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의무나 헌신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복들을 빌립보 성도들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정어린 권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빌립보 성도들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면 하늘 시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시도 때도 없이 범하고 살고 또 하늘 시민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서부터 멀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슬프게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들,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 평강, 만족, 행복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다 마련해 놓으신 건데 그것들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시민답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늘 백성답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천국이고 하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제적인 혜택과 능력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그 비극이 여기서부터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신분은 거듭난 자예요. 분명히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과 능력들은 잃어버린 채 살아요. 왜? 하늘 시민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늘 시민답게 사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꼭 큰 헌신이나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 꼭 크고 중요한 일들만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거, 사소한 거, 자잘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차할 때 전화번호 써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래도 잘하는 거라든지 뭐 층간소음을 많이 배려하는 거라든지 사실은 뭐 큰 일은 아니잖아요. 네, 뭐 죽고 살 만큼 큰 일도 아니고 법의 제재를 받을 만큼 심각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사소하다고 해서 이런 사소한 일들을 함부로 해보십시오. 뭐 주차하는데 연락처도 안 써놓고 다른 차를 막고 세운다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밤에 아파트에서 쿵쾅거리고 뛴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당연히 이웃하고 갈등이 생기겠죠. 이웃하고 갈등이 생겨서 뭐 쌍욕하고 얼굴 붓기고 그러면 여러분 삶의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웃하고 아침부터 싸우고 나왔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꼭 크고 중요한 일만이 아니에요. 물론 크고 중요한 일도 삶의 그 퀄리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은 작은 일, 사소한 일들도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쳐요.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쳐요. 이 작은 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작고 자잘한 일들이에요. 작고 자잘한 영적인 구멍들, 아이 뭐 이 정도야 어떻겠어 이러고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27절에 보면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들 옆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바울이 없더라도 똑같이 하고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안 하던 일 갑자기 하거나 뭐 하던 일 갑자기 중지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꼭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될 일이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 하늘 시민은 사람이나 세상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은 사람의 눈치나 부담에 의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시민답게 사는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내적 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눈치나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to do, not to do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배 안 핀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요. 투두 나 투두는 예수께서 율법이라 그러셨거든요. 율법이라 그러셨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오케이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담배를 안 펴요. 그럼 왜 담배를 안 피냐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정직하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왜 거짓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시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뭐예요?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핀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하늘 시민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핵심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예. 그래서 하늘 시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늘 시민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바울이 있다고 해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없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또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동일하고 일정하게 살아갑니다.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삶이 한결같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을 땐 이렇게 행동했다가 없을 땐 다르게 행동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세요. 언제나 어디에나 계세요. 그래서 그 삶이 한결같아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아요.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이것이 하늘 시민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똑같으십니까? 그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뭐 사람을 전혀 신경 안 쓰게 된다. 그러면 바울급이 된 거겠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은 삶을 사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관중이 있어요. 관중이 우리 삶을 지켜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선택은 이 관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살까요? 부러워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 저 가방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산다. 그러면 여러분 명품 에르메스 가방이나 이마트 쇼핑백이나 똑같아요. 물건만 안 세고 튼튼하기만 하면 다 똑같아. 굳이 우리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에르메스 백을 안 들고 다녀도 이마트 쇼핑백 들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많은 선택들은 사실은 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공부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사람 가끔 있겠지만 적어도 이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뭐예요? 칭찬받으니까. 좋은 성적 받으면 부모님도 칭찬해 주시고 뭐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고 또 뭐 칭찬은 꼭 안 받아도 뭐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누군가 보는 사람들 관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잘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 생존에 관계된 아주 그런 기본적인 선택들을 제외하고 나면 많은 선택들이 대부분의 선택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돼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속한 시민의 삶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피곤하고 고단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곤한 인생에 지친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메시지가 신경 쓰지 마, 네 마음,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죠. 모든 힙합의 주제 아닙니까? 신경 쓰지 마, 네 멋대로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힐링된다고 느껴요. 이걸 요즘 MZ세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MZ세대의 특성이 아니고요.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X세대라 부르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고요. 그 전에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고 훨씬 더 전에 70년대에 무슨 청바지 통기타 세대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문화 규범 다 갖다 버리라고 해. 이게 여러분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 피곤한 인간 두려운 인간의 동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동일한 도피처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힐링이 되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진짜 힐링이 되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결국 네 멋대로 해. 뭐 이런 이 MZ세대의 힙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힙한 게 결국 뭐예요? 뭐 네 멋대로 해 막 이러는 것들이 결국 보면 이걸 봐주는 사람한테 힙하게 보인다고 하는 카타르시스 아니야?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을 때 막 힙하게 네 멋대로 해 이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뭐예요? 이 봐주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과장된 몸짓이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생명 거는 거 아닙니까? 응? 유튜브에 생명 걸어서 그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뭐 생명을 끊고 그런 게 뭐예요? 사실은 네 멋대로 해,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요즘 세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뭐 유튜브니 틱톡이니 뭐 이런 거에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힙하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쿨하다 그러면 안 된대요. 쿨하다 그러면 올드한 거고 힙하다 그래야 된다는데 이 힙한 것도 결국 뭐냐면 나의 신경 쓰지 않는 세상에 초연한 것 같은 그 모습을 봐주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는 액션인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결국 눈에 보이는 관중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그렇게 살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과도하게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네 멋대로 살아 그러고 막 힙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것을 봐주고 멋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오는 카타르시스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유튜브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에 조회수에 열광하고 예, 막 멋지다 쿨하다 힙하다 막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힙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사람들로부터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사람들의 시선과 굴레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지는데, 예, 자유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 카타르시스를 얻어야 되는,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고 아이러니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 똑같았고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도 똑같았고, 예, 다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그 관중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 시민은 다릅니다. 하늘 시민은 그 인생의 관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인생의 관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에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것이 삶의 동기고 이것이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 나의 이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나의 관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반응을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하고 신경 쓰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여러분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 옆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하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즉 내 인생의 생과 화, 복과 화, 저주와 복,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택과 내 인생의 어떤 행동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게 된 선택이고 행동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11장 6절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래서 이 하늘 시민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삶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시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임재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어떤 정의 없이 뭐 여러 가지 뭐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사람마다 임재가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면 임재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 임재가 있다 그러고 뭐 다 다른데 임재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은 이렇습니다. 임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네, 지금 여기 계시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런데 이거 말고 신학적이고 고백적인 진실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나 계시지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옆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있죠.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인식하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놓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이쿠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게 이렇게 인지되어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시민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믿음 말고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믿음은 인지하는 믿음이고 그 인지함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감정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정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감정이 중요한 믿음의 증표인 건 또한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로 믿으면 감정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수육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모임 끝나고 나면 저 뒤에서 탕수육 파티한다고 한 걸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있어요. 아, 탕수육을 먹을 거에 대한 기대감. 또 뭐 침도 좀 이렇게 흘리고. 막 기분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로 믿으니까 나오는 감정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탕수육 파티가 있다고 한 얘기를 들었지만 전혀 신뢰가 안 가. 에이, 그냥 하는 얘기죠. 오늘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런 감정이 따라오지 않죠. 자, 진짜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그 믿음, 인식에 따라오는 감정의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걸 신학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이고 뭐 당연히 크리스천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있죠. 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셔. 그것을 믿고 인지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반응이 뭔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네? 아니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 때문에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감정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떨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처음으로 따라오는 감정인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인간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떨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내가 죽게 되었도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 너무 크고 영광된 분, 너무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와 우리 옆에 함께 계신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두려움,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떨림을 경외라 그러는 거예요. 경외. 경외함으로 떨지어다. 이것을 경외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인데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단순히 두렵기만 한 감정이 아니라 동시에 뭐라 그래요? 떨며 동시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의 감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영광된 분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주이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누구보다 아끼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는 두려움과 함께 경외와 동시에 따뜻함을 느끼고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을 느낍니다. 어디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이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평화, 기쁨 그것을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공존합니다. 경외와 샬롬이에요. 경외와 샬롬. 그리고 이 경외와 샬롬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누렸던 큰 기쁨과 평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경외와 샬롬을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 위에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감각. 이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임재가 바로 모든 예배의 본질이에요. 모든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개인 예배든 회중 예배든지 간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배의 목표는 뭐냐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믿음, 이 인지를 이 믿음과 인지를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감각이 더 강해지는 것, 이게 모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찬양을 하죠. 그러면 찬양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감각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찬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구나 하는 믿음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고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목사의 좋은 언변에 의해서 위로받은 것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결심하게 됐다면 그것은 언변 좋은 목사의 얘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게 되는 거면 안 돼요. 그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고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뭐 찬양과 설교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간에 뭔가 뭐 다른 걸 하는 것도 하여간 예배의 모든 요소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든 설교든 기도든 헌금이든 하여간 모든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그렇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사람에 대한 감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더 커지니까. 이게 여러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뭐 아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백성답게 살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나에게 무엇이 더 진짜로 인식되느냐에서 결정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이 더 크고 진짜로 인식되면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결국 나는 이렇게 살게 돼요. 결국 나는 이거 눈치 보고 이거 신경 쓰면서 살게 돼요. 왜? 이게 나한테 더 직접적이니까. 직접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더 진짜로 인식되고 진짜로 인식되면 감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뭐 좋은 감정,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이게 그 감정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다른 걸 살겠어요? 당연히 이거에 의존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진짜로 인식되는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기쁜 감정, 근심되는 거 하여간 이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율법이에요. 다 종교예요. 내가 뭔가 행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들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인지되고 인식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을 인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러고 이런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여전히 우리 사람에게 매여서 살아가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 이 인식, 이 인지 이게 있을 때 비로소 벗어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므로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모든 예배는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예배는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다가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공은 뭐고 실패는 뭡니까? 근데 그때 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뭐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공이에요. 예배가 무슨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찬양이 얼마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이 강해지는 게 성공이고 그렇지 않고 예배에 들어왔는데 그냥 끝나고 났는데도 아무런 느낌의 변 없어 그런 거 실패한 거예요. 뭐 아무리 찬양이 화려하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은 그냥 좋은 지식을 전해준 것이고 좋은 음악을 누린 것이지 그것이 예배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증가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성공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여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뭐 좋은 음악, 좋은 설교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자, 어쩌면 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예배는 지루해요. 임재를 잃어버린 예배는 지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예배는 우리로 율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데 뭔가 교회 다니는 티는 내야 되겠고 뭐 교회 친구들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임재를 잃어버린 예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임재를 잃어버린 예배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샬롬을 앗아갑니다. 임재를 잃어버린 예배는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뺏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예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예배를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를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감각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담되는 거고 무섭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놀랍고 위대한 것은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기뻐요. 사랑 이외의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기쁘다고 느끼는데 사랑만은 달라요. 사랑은 참 신비하고 위대한데 사랑은 무엇을 기쁨이라고 취하냐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취해요.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고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것 자체를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취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임재가 단순히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진짜 실체가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감정이라면 이게 사실 주관적인 건지 객관적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믿어서 생기는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주관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객관적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라고 믿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이게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변화고 이것이 임재를 객관적인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다고 믿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뻐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율법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 외에는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기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너무나 기뻐서 사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무 싫지만 막 억지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를 악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너무나 기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는 게 너무나 기쁜 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늘 시민의 삶이에요. 바울을 여러분 감옥 속에서조차도 기쁘고 평안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바울 안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돌려줬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리워드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쏟아져 돌아오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 신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지는 이 하늘의 신비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주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